저는 투런트에 온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고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 좋아하지만 축구 선수 아닙니다. 저는 프랑스 전통 요리사 셰프입니다. 파리지앵의 삶을 접고 미식의 나라 프랑스의 맛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온 투런테오. 르뱅이 자연 휴모, 건강한 휴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르뱅 되게 좋아하니까 열심히 공부했었고. 매력적인 프랑스 요리의 진수를 만나보실까요? 프랑스 정통 맛을 전합니다. 남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이태원. 이곳에 태호 씨의 프랑스 식당이 있습니다. 손님을 맞을 시간은 아직이지만 내일 이맘때면 주방은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반죽이 다 돼 있네요. 네. 지금은 깜파뉴 그리고 바게트 빵 할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호 씨의 어머니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누가 대표예요? 아, 우리 엄마도 대표예요. 감독 대표? 맞아요. 한글로? 공동 대표. 공동 대표. 저는 빵 만들고 있고 어머니가 프랑스에서 파티스리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파스츄리. 저는 어머니보다는 잘 못해요. 어머니, 아니. 아니? 데오 셰프. 프랑스산 밀가루에 재료부터 전통 수제 방식을 고집하는 데오 셰프. 반죽이 딱딱하는 게보다는 좀 부드럽게 잘 옮길 수 있어요, 반죽이. 모든 게 수작업이다 보니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닌데요. 현지의 빵 맛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죠. 무조건 매 빵에서 비슷한 몸무게 필요해. 연습했을 때 안 맞은 무게가 이 무게가 있어서 이 무게로 빵을 재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다는데요. 빵 반죽에도 프랑스 천연 발효 중인 르뱅을 쓰고 있지요. 한편 마리 대표님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요. 특별한 요리 비법이라도 적혀 있나요? That's the book. 어머니. Your mother? Yeah. Yeah. All inside is from my mom. But when I went to see her, we were cooking together with that. So I know this book. 덕분에 이곳의 음식엔 투런 집안의 오랜 세월이 스며 있다는군요. 특히 날마다 다른 홈메이드 요리를 선보인다는데요. 코코넛 파우더. 네. This. Coconut powder. 오늘은 코코넛 가루로 만드는 전통 디저트라는데요. Coco rock all the day, all along the day as a sweet. 동그랗게 뜬 모양을 잘 굽기만 하면 끝. 프랑스 감성 가득한 파이도 빠지지 않는데요. 빵 하나하나마다 살뜰한 손길이 더해지고 차례차례 오븐으로 들어간 빵 반죽들은 프랑스 전통 맛을 알리기 위해 잘 구워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달콤한 코코넛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요. 매일 아침 4시간이 넘게 걸려 총 20여 종, 100여 개의 프랑스 전통 빵들이 완성됩니다.
갓 나온 빵들은 일일이 정성스럽게 옮겨져 차례로 진열대를 채우는데요. 이렇게 빵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하루 영업을 시작합니다. 크루아상부터 사과파이까지 정말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쁘네요. 지금 손님들이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손님들이 맛있는 빵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게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빵입니다. 그냥 이쁘고 맛있어 보여요. 태호 씨 모자에 정성 가득한 프랑스 전통빵. 과연 손님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실내 분위기 되게 좋고 빵도 맛있고요. 커피도 되게 연한 게 부드럽고 좋아요. 현지 출신 셰프가 여기 와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프랑스 느낌 날 수 있으니까 프랑스 아까도 그것도 좋고. 프랑스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곳. 태호 씨는 왜 한국에 이런 곳을 마련했을까요? 저는 원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보았어요. 페이커, 데프트, 스코어 저 사람들이 많이 보았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금씩으로 공부하면서 한국 살고 싶은 생각이 생겼고 14살부터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소년 태호. 이후 한국행을 꿈꾸면서 프랑스 식당으로 성공하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데요.